아, 망토 뭐가 좋냐? 대사제가 좋냐? 공속이 좋냐? 아, 근데 두금 신경 많이 썼어요, 얘네. 돈 많이 썼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단양이었죠, 단양. 무기 뭐 쓰세요? 무기가 보통 뭐 쓰시지? 뭐 일단 뭐 심판대장으로 볼까요? 심판대장 0.675. 이게 우리가 갈 목표점이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공속의 퍼센티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스펙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냥 반양이시고 0.675 정도 됩니다. 공속이 좋냐? 망토 뭐가 좋은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대사제냐? 악령이냐? 악령 같은 경우 이번에 좋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또 쿨감에 제가 미쳐 있지 않습니까? 쿨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대사제가 일단 최대로 3%가 올려줍니다. 치명타도 95가 올라가고요. 대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대사제. 치명타 95, 그다음에 만화 재생 56.2, 그다음에 스킬 재사용 속도 3%가 되고요. 악령의 그림자. 악령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피해량도 있네요. 괜찮다. 그리고 악령. 추가 피해량. 그리고 추가 공격 속도. 5.8. 아이고, 10을 안 적어놨네. 10. 생명력 재생. 50.9. 치명 95면 한5% 오르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치명타가 그냥 웬만하면은 한 1200, 1300은 되니까요. 치명타는 이미 과포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그 툴팁 읽어보시면 치명타 100당이었나? 아니 10당 1 아니야? 1% 확률 아닌가? 그래서 뭐 대충 1000이면 사실 100%로 나가야 되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한1400 정도일 때1400 정도일 때 우리가 체감상 한 70%라고 얘기하잖아. 아, 일단은 요 정도고요. 얘기해 드려볼 게 저게 먼저 있어요. 공속에 공속의 메커니즘, 이건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공속이 어떻게 올라가냐? 공속은 기량의 절대값, 뭐 기량이 50이면은 뭐0.1 정도의 수치를 빼주는, 얘는 절대값입니다. 이걸 빼줘요, 그냥. 그러니까 무기의 속도 마이너스 기량입니다. 그러니까 기량으로 줄어주는 절대값 속도, 뭐몇초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몇 초라고 표시돼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은 단양 0.675. 심판대장인가? 뭐 지진검인가? 그건 0.675야. 이 기량이 뭐 이게 0.1초야. 이걸 빼주는 거야. 그럼 0.575가 되겠죠? 그거에다가 이걸 곱을 해주는 거예요. 뭐 공속이 뭐 40%면 40%. 근데 어떻게 곱해주냐면 이 속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몇 초당 한 번씩 때린다 이거잖아요. 0.675에 한번 때린다잖아요. 이게 사실 그게 속도라고 할 수는 없. 그러니까 0.675에 한번 때린다잖아. 그죠? 그게 안 되고 초당 몇 번을 때리냐로 계산해야 돼. 속도라는 거. 그죠? 초당 얼마냐. 우리 그 수학 시간에 보면은
V는 뭐 S분의 T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걸 역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 1을 0.675로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4%를 곱해줘야 돼요. 40% 증가니까. 요거 개념이라서 이걸 역수로 치환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뭐다? 공속이 높은, 그러니까 뭐랄까 높게 표기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 그러니까 무기가 느리면 퍼센티지 증가량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속이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한데 공속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1초에 두 번 때리는 무기 이 말은 뭐죠? 0.5라는 거죠. 0.5초에 한 번 때리니까 1초가 되면 두 번 때리죠. 와 1초에 다섯 번 때리는 무기 0.2 이렇게 표기는 뭐 키마렉스에다가 기량 높이고 하면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했을 때 뭐가 더 효율이 좋아지냐인 거지.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50% 증가가 된다고 치면은 50%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일까요? 1초에 두 번 때리던 게 1초에 세 번을 때리겠죠. 2 곱하기 1.5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1초에 다섯 번은 1초에 몇 번일까요? 답 없나요? 아무튼 7.5겠죠? 효율 자체가 얘는 1 늘어나는데 한 번 늘어나는 거에 반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7.5번이니까 5번에서 2.5번이 늘어나죠.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얼마겠습니까? 1.5번의 효율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1초에 5번 때리는 게 공속 느린 무기가 많이 줄어들던데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거는 그냥 느낌상 그런 거야. 느낌상 그런 거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공속이 빠른 무기에 공속 곱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효율 자체는 공속이 양단한테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쓰냐의 문제인데 일단 양검 스킬을 위주로 쓰신다면 공속이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네, 스킬의 어떤 DPS를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가 양검의 스킬 DPS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단 장지에 대한 DPS는 좀 체크를 해봤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양검에 대한 스킬 DPS를 좀 고려해가지고 한번 스킬을 트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무튼 저가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 다 괜찮다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수치적으로 일단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검 요것도 이제 뭐 나름인데 양검 스킬을 위주로 쓴다면 양검의 어떤 스킬들이 딜이 많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양검에 제가 말씀드렸던 망령 4세트 플러스 아덴투스를 낀다면 이 아덴투스 효과는 이제 기본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이 양검을 들었을 때만 기본 피해량이 증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령 4셋에 아덴투스를 낀다면 저는 스킬 재생 속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대사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양검 스킬을 써야 되는데 양검 스킬은 전체적으로 느림 전체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폭검이 좋은 게 강폭검이 그러니까 그 스킬 재사용이 10%가 달려있지 않나? 되게 많이 달려있거든요. 요거는 정말 많이 달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스킬 재사용이 10%란 말은 스킬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거의 딜량 10% 증가와 다름이 없어요. 스킬을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10%는 그만큼 효율이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저는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걸 수치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따져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대사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공속을 아까 좀 따져봤는데,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라서. 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스킬 이해하고 딜 잡는 연습. 그것도 맞는데, 그니까 뭐 그런 거죠. 단서기로 치면은 필중 뭐야 무광필 뭐그세 개를 넣고 딜을 넣는 그런 연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스킬이 DPS가 높고 이러면 그 스킬을 먼저 쓰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뭐 DPS 너무 낮다. 그럼 다른 스킬 세팅을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요것도 한번. 다음에 망령사슷의 아덴투투스를 한다면 어떻게 템 세팅을 하고 어떻게 딜 사이클을 돌려야 딜이 최적의 딜을 나올 수 있는가? 그쵸 그쵸. PVP는 공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내가 8초에 죽일 것이냐 10초에 죽일 것이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공속은 그러니까 내 요거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속은 이 게임은 스킬 사용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의 스킬들은 스킬 1회 사용 시간이 일반 공격 시간과 똑같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캐스팅 스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팡이 같은 경우가 연발 뭐였지? 연발 화염탄인가? 뭐 이런 거랑 뭐 그다음에죠. 그 장궁의 회심의 저격 요런 건 이제 얘는 두 배로 쳐야 되고 얘는 두 배로 칩니다. 캐스팅을 이제 좀 하니까 얘는 캐스팅을 좀더 많이 해요. 세 배입니다. 그래서 공속이 이제 내가 0.5다 0.35다 이런 거에 따라서 겁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0.35초를 해주면 얘는 회심의 저격 세 번을 그러니까 한 번을 쓰는데 1초가 걸리는 반면에 만약 5초짜리면은 1.5초가 걸리는 거죠. 0.1초, 0.5초 정도의 이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속 같은 경우에는. 단양 자체가 양검 스킬을 많이 써요. 그치. 요런 걸 제가 이제 DPS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던전을 많이 돌다 보니까 DPS를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계속 뭔가 지속적인 딜을 넣겠다 한다면은 요런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도 좀 이제 시간을 빨리 내가지고 망령사스셋을 하고 아덴투스를 한다면 혹은 양검의 스킬 사이클 어떻게 해야 딜을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뭐 DPS 스킬의 DPS와 공속과 그다음에 쿨감 이런 걸좀 따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명쾌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직 같은 거는 좀 알아가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